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저는 오늘도 정성산 TV 녹화와 편집, 자료조사 또 미팅까지 하고 늦은 밤에 퇴근을 해 새벽에 이 당 날개와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정성산 TV 영상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 3국에서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R혁명 조직원,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그 통신원, 저희 조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제3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번에 충격적인 포고문을 냈습니까? 아마도 공화국 역사상 이런 충격적인 포고문을 낸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가 북한의 내부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해 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모모한 직업을 가지신 북한 내부 혁명조직 R 조직원 이 선생님께서 저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자, 이런 좋은 이야기, 뭐 저도 이제 소주 한 서너 잔 마시기도 했고 그분도 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달랬죠.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좀 녹음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녹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이게 지금 중계방송입니까? 이게 생방송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제 전화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본인의 음성 철저하게 음성을 좀 변성을 해준다면 모르게 해준다면 뭐 괜찮겠다. 이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늦은 시간 아닙니다만 이 새벽 지금 뭐야? 아. 잠깐만요. 이 시간이 예, 1시 42분입니다가 지금은 저하고 라이브로 하지만 이제 이거를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초라하게 잠옷 입고 녹화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저도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의 충격적인 이 포고문, 자 지금 현재 그 북한의 내부 상황은 이번 포고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김정은이의 이번 포고문은 한마디로 그 이 북한의 내부에 있는 반체제 모든 범죄 행위를 이제 반체제 행위로 보고 이제 강력하게 사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한테 그 방송 저 전화를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학 엘리트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 왜 김일성 종합대학 엘리트들, 중앙당 출신들, 중앙당 다니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응.
네네네네네. 전화 끊었네. 뭐 이왕 시작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뭐 정리하자면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북한의 그 김일성 대학 출신들 엘리트들이 뭐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그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 새끼들이래.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돼. 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끝장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워딩. 자, 뭐 이제 이걸 뭐 편집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오늘 이야기의 뭐 썸네일을 제가 뭐라고 달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송 자주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내린 분이다. 김정은을 잡을.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좋은 밤 되십시오. 멸공.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 이번 시간에는 익명의 탈북자 단체들과 자유 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해냈다. 익명의 탈북자 단체들과 김성민 대표가 황해 남도와 황해 북도 지역으로 수십만 장의 대북 전단과 수천 개의 USB를 황해도 지역으로 날려보낸 소식과 속보로 지금 황해도가 난리가 났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가열차게 방송을 해 올려 드리가스달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강조해 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시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옥죄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북한 내부 조직, WTR 조직원들이 김정은의 강하게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강력함이 무엇이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막아놓았던 김정은, 김여정의 함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 사실상 허용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 소식에도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북전단과 USB에 유입되는 대한민국의 한류를 얼마나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번 소식에도 바로 행동하는 우리 탈북민들과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보로 전달해 드리기 전에 우선 김성민 대표와 통화를 해보았더니 병원에 계시더군요.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성민 대표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이번 대북전단 날리는데 핵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익명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대북 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지난 9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은 1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대북 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자유화 캠페인이라고 밝힌 이들에게 이 편지를 받았으며 편지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 대표가 받은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자유화 캠페인은 지난 9일 자정 무렵 대북 전단 12만 장과 3천여 개의 USB를 12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으며 풍선을 날린 장소는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90km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대북 전단에 핵과 미사일을 만들 돈으로 식량을 사들여라. 말할 권리, 볼 권리, 들을 권리조차 없는 인민들이여 일어나 자유를 찾으라 등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과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 김성민 대표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민 대표는 USB 어떤 내용을 담겼습니까? 라고 여쭙더니 그 USB, 3,000개의 USB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태영호 위원의 이 이야기와 또 미국 상하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유화 캠페인은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했는데 12개를 보냈는데 12개에 다 GPS를 매달았습니다. GPS를 부착한 12개 풍선 중 한 개는 한국 파주 지역에서 유출됐지만 나머지 11개는 황해남도, 황해북도 지역으로 흘러간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성민 대표는 자유화 캠페인은 11일 새벽 북한 주민들과 통화를 한 결과 황해남도, 황해북도 지역에 다량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익명의
탈북민 단체 자유와 캠페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구성과 관련해 김성민 대표는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들, 탈북민 등이 함께하고 있다라며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악법에 따른 처벌을 얼마든지 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김성민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정권이 김여정 합의형법으로 딱 묶어놨던 이 대북전단금지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김성민 대표 악법이 사라질 때까지 이런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비공개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소위 자유화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두렵지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대북전단이 살포가 된 것은 작년도 자유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작년에 10월 보낸 이후 약 반년 만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민 대표와 통화를 한 이후에 김성민 대표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 황해도 지역으로 날려보냈는데 12개를 그 중에 한 개는 파주 쪽으로 유실이 됐지만 11개는 황해 남북도 지역 GPS를 달았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진 위치까지 소상하게 전했는데 전화를 하는 와중에 김성민 대표가 나 병원에 의사선생님 만나러 병원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추후에 구체적인 소식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대북전단과 USB 우리 탈북민들과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몸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또 일을 해냈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 대한민국은 승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사리원에서 자유 북진 통일 가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